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브리 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 즉흥 연주 레슨을 하면서 오브리란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 오브리라는 어감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브리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오브리가 그 즉흥 연주, 즉흥 솔로 애드립 하는 거를 특히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이 오브리라는 말 그 단어를 쓰시는 것 같아서 가지고 이제 그 오브리 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타겟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 어떻게 타겟을 잡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뭐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즉흥 연주 하고 싶으신 뭐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편과 뭐가 다르냐면 지난 1편에서는 이제 제가 펜타토닉을 이용한 레슨을 가르쳐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1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차라리 1편부터 보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쉽습니다. 1편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레슨도 초보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라서 네. 누가 들으셔도 네, 오브리를 할 수 있는 네, 레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브리가 즉흥 연주인데 왜 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어떤 거를 카피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연주하고 싶어지 제가 어떤 그 코드 진행에서 어떤 솔로를 하고 싶은 생각을 전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오브리 레슨을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나 이런 반응들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즉흥 연주 오브리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쉽게 할 수 있는 또 방법으로 레슨을 해드릴게요. 즉흥 연주 오브리는요 여러분들 없는 것을 창작해내는 좀 작곡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고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어떤 우리가 한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그거는 그냥 카피를 한 거지 여러분들의 애드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양한 그 곡에 있는 솔로들을 여러분들이 연주를 해보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다음에 그것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케일 폼이 5개 혹은 7가지 폼이 있는데 그 메이저 스케일 폼을 먼저 열심히 외우세요. 오늘 레슨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메이저 스케일을 외우세요.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을 따로 가르쳐 드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메이저 스케일 쉬운 폼 하나만 가지고 즉흥 연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저 스케일을 열심히 외우시면 좋습니다. 왜 좋냐? 메이저 스케일을 다 암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곡을 카피할 때 그 솔로잉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꼭 아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오브리 제가 오늘 오브리란 말은 이제 보통 안 써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오브리의 뭐 오브리킴? 뭐 그런 분들 계시던데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특정 타겟을 위해서 오브리라는 말을 좀 많이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길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통해서 또 더 나은 연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은 무조건 일단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이요. 자 오늘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사용할 이 스케일 폼을 하나 외우세요. 자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여기 3번 줄에서 시작하는 C 메이저 스케일 한 옥타브 이렇게 이거를 하나 외우세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오늘 솔로잉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을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 누르고 있는 이 포지션의 이 노트가 무엇인지 암기하시는 거예요. C, D, E, F, G, A, B, C 그래서 딱 보고 아 여기가 F구나, 아 여기가 D구나, 여기가 G구나, A, B, C, C, E
이런 식으로 내가 누르고 있는, 그래서 스케일표를 보고 그게 점으로 찍힌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양은 외우게 되는데 그 각각의 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누르는 의미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 볼 코드의 진행은 C 한마디, A 마이너 한마디, 그 다음에 F 한마디, G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요 먼저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일렉트릭 기타도 똑같고 어쿠스틱 기타도 똑같아요. 어떤 기타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코드 진행을요 많이 많이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코드 진행이 진행되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코드 진행이 익숙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코드 진행이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으세요. 네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코드 있죠. C, A 마이너, F, G. 자, 이거를 노트로 각 음으로 봤을 때, 자, 처음 첫 코드 C, C 코드에서 1번 음이 C예요. 자, 그럼 C가 어딘지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이 폼 안에서 C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인 A 마이너의 1번 음인 A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코드는 F거든요. 그럼 F가 어디 있는지 외워 두시는 거죠. 여기가 F. 그 다음에 G. 아셨죠? 그러면 C, A, F, G. 그래서 이 노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코드가 나왔을 때 C가 나왔을 때 C를 쳐줄 수 있고 A 마이너가 나왔을 때 A를 쳐주실 수 있고 F가 나왔을 때 F를 쳐주실 수 있고 G가 나왔을 때 G를 쳐주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음들을 해당하는 코드에서 1번 음을 치면은 틀리지는 않아요. 잘 어울리는 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여기 이제 링크도 달아 놓을 텐데 유튜브에서 해당 코드 진행, 제가 말씀드린 C, A 마이너, F, G 이 백킹 트랙을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틀어 놓고 이제 여기에서 1번 음을 연습하는 거죠.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코드 진행에서 1번 음을 리듬에 맞춰서 연주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요. 자, 이제 1번 음을 자, 이렇게 칠 줄 알게 되었으면은 이 음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네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의 기본 테크닉은 뭐냐면 슬라이드, 밴딩, 해머온, 플링 오프예요.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C를 치면은 그렇죠. 근데 슬라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슬라이드 플링 이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해머온 F를 친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G로 가려고 할 때 슬라이드 A를 친다고 했을 때 플링으로 아, 다섯 가지네요. 비브라토까지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비브라토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네 가지 추가적으로 비브라토도 연습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요.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 오브리 하실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두세요. 많이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심플하고 정말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연주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가지의 음을 다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음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려고 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명한 솔로들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많은 멜로디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멜로디가 단순할수록 귀에도 듣기가 좋고 기억에도 잘 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연주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음을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어떤 음을 추가하되 타겟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 코드를 연주하고 A 마이너로 넘어갈 때 세 번째 박자나 네 번째 박자에서는 타겟으로 하는 A 여기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에서 시작해서 1, 2, 3, 4,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코드가 체인지 될 때 그 다음 코드인 F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멜로디를 추가하되 마지막 코드가 체인지 될 때는 우리가 그 코드의 1번이나 코드톤, 오늘은 코드톤을 다루진 않을 거지만 그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톤 세 가지 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건드려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조금 더 나중에 갈 이야기고, 어쨌든 최대한 심플하게 멜로디를 많이 치지 말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잉, 어떤 멜로디를 더 이제 추가해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음 한 개 아니면 두세 개로만 이용해서 그 공간감을 살려주면서 최대한 멜로디컬하게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자, 메이저 스케일은요, 어떤 폼을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필요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런데 여기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이 폼이 있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스케일 외울 때 보통 여기서 많이 시작을 해서 외우죠. 초보자분들 계속 이걸 연습하면서 이걸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메이저 스케일을 열심히 외웠는데 나중에 그래서 어떤 즉흥 연주 해봐 딱 시키면요 계속 여기에서만 시작하려고 해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루트에서만 6번 줄이나 5번 줄에서, 이게 그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멜로디나 어떤 솔로잉을 들어보면 사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그런 연주들은 잘 없어요. 보통 뭐 3번 줄이나 1번 줄이나 이런 데서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지 여기서 시작하는 솔로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하게 보통 많이 쓰는 스케일 폼 중에 하나라서 여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잉을 하셔도 충분히 좋고 조금 더 가시는 거, 그 한 가지 더 옵션을 드리면 여기에서 D로 올 때 핑키로 바꿔주시고 G까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세 개를 더해주는 거죠. B랑 A랑 G. 그럼 조금 더 폭 넓은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여기 이걸 외우시고 네 하행 내려왔을 때 C에서 B, A, G까지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솔로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멜로디컬하고 좋은 라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유명한 그런 멜로디 라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펜타토닉 라인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폭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만 노는 거예요. 아셨죠? 더 멀리 나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멀리 가지 말고 이 앞에서만 놀아. 그 말과 똑같습니다. 어디 멀리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만도 충분히 놀면서 좋은 솔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솔로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각각의 노트가 여기 누르고 있는 우리가 누르고 있는 포인트가 음이 어떤 건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C, D, E, F, G, A, B, C 이렇게 외우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이거를 또 번호로 외워주시면 또 좋아요. 1, 2, 3, 4, 5, 6, 7, 8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5번, 5번, 4번 이런 식으로 2번, 3번, 6번. 왜냐하면 이게 다른 키로 옮겨가게 되면은 이제 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키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곡에서 몇 번 그 코드가 몇 번째 음인지 알면은 조금 더 그 코드에 맞는 멜로디를 찾아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번호로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1, 2, 3, 4, 5, 6, 7, 1. 그래서 6번음, 5번음, 4번음, 3번음, 1번음, 2번음, 7번음, 1번음.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더욱 좋아요. 하지만 첫 번째는 내가 누르고 있는 노트가 무엇인지 C, F, G, A 그리고 1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연주하는 음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거 외우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건 나중에 어떤 노래를 연습하실 때도 똑같아요. 코드를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기 전에 그 코드를 꼭 먼저 쳐보시면서 그 코드를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분위기와 코드 진행을 귀로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솔로를 만들어서 이제 오브리를 하시다가 안 맞는 음이 이 내 몸으로 느껴지고 내 귀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 어보이드라고 하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드에서 특정 음을 사용하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음들, 피해줘야 되는 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보이드 노트를 따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코드의 진행을 귀로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해놓으면 어떤 특정한 멜로디를 딱 쳤을 때 부딪히거나 안 어울리는 음을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아니면은 뭐 일렉트릭 기타로 이런 식으로 뭐 일렉트릭 기타의 파워 코드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코드를 먼저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연습 방법은 이제 1번 음을 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백킹 트랙 딱 틀어놓고 자 1번 음 나오죠? 그럼 C 코드에 C 2, 3 그 다음에 A 마이너 A 2, 아니면 여기도 있죠? 그 마이너 펜타토닉 거기죠? 그 다음에 F 1, 2, 3, 4 G 2, 3, 4 자 1번 음 찾기 1번 음 그 다음에 A 마이너 A F G 한 번 더 낮은 A F G 이번에 G 낮은 G 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처음엔 쉽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리듬을 조금 더 가미해 보는 거예요 1, 2, 3, 4에서 한 번 더 쳐주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이런 식으로 뭐 피킹을 통해서 음을 뭐 한 번 더 쳐준다든지 두 번 더 쳐준다든지 대신에 다른 노트를 섞는 건 조금 더 나중에 해보시고 자 리듬 조금 더 넣어보기 아셨죠? 같은 음을 치더라도 조금 더 음을 리듬에 맞춰서 이제 리듬 체인지를 하셔도 좋고 어쨌든 다른 음을 치기보단
그 음 하나를 더 다른 리듬으로 쳐보시는 연습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졌다. 이제 1번 음 치는 거는 많이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서 그 음을 테크닉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 C를 처음에 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슬라이드. 그리고 비브라토. 아니면은, 원, 투, 쓰리, 플링. 이것도 되죠? 그리고 F 갈 때, 그 다음에 G 갈 때, 또 슬라이드, 비브라토. 그래서 음 하나를 얘를 연주할 때 슬라이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머온, 아니면 풀링 오프, 아니면 밴딩 비브라토.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게 조금 더 잘 되는데, 밴딩이 어쿠스틱 기타는 좀 힘들잖아요, 밴딩 하기가. 그래서 여기 C를 친다고 했을 때 C를 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은 뭔가 조금 더 심플하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솔로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연습하셨던 기본 테크닉들을 음 하나를 칠 때 어떻게 꾸며줄 건지 이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슬라이드 테크닉 넣어보기 테크닉.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추가적인 멜로디를 추가해서 뭔가 더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돌려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텐데, 자,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어떤 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좋냐면, 자, 코드가 체인지 되기 바로 직전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네 번째 박자에서 이제 그 이제 C 코드에서 A마이너로 넘어갈 때 볼게요. 그러면 C 코드의 네 번째 마디는 G를 치고 그 다음 코드인 A-1번음은 A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치고 그 다음 A마이너에서 나온 1번음인 얘를 타겟으로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1, 2, 3, 4 할 때 G 쳐주고 1번음,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코드가 F잖아요. 그러면 F에서 네 번째 코드, 아,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 A 마이너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드인 F 코드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F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의 네 번째 박자에서는 이제 F 전에 있는 E나 아니면 그 F 다음에 있는 G를 쳐주고 코드가 체인지 되면 F에서 나 F를 들어오는 게 좋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 2 3 4 1 F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드가 뭐예요? G니까 G로 들어가기 직전에 F의 네 번째 박자에서 얘를 한 번 더 쳐주던가 1, 2, 3, 4, 1 아니면 1, 2, 3, 4, 1 이런 식으로 이런 심플한 연주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코드 체인지 되기 직전 박자에서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음 전이나 그 다음 음을 건드리고 나서 그 타겟으로 하는 음으로 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처음에 C에서 이제 A 마이너로 갈 때 1, 2, 3, 4, 1, 2, 3, 그 다음에 뭘 쳐야 돼요? 여기로 갈 거니까 1, 2, 3, 4, 1, 2, 3, 4, 1.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박자에 멜로디를 조금 더 음을 넣어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조금 더 넣어 볼까요? 1 2 3 2 2 3 2 3 자, 타겟 넣고 타겟 넣어서 삽입해 보기.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손가락이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음을 낭비하시면 그때보다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음을 많이 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절제하시면서 그래도 귀에 좀 잘 들릴 법한, 귀에 익숙하고 듣기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브리는 어떤 작곡의 영역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열이면 열 다 다른 걸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연습을 잘 해보신다면 이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셨잖아요. 여기에서 노는 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동네를 가보셔도 괜찮아요. 자, 다른 동네가 뭐냐, 스케일을 다른 스케일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우리가 익숙해졌잖아요. 그럼 다른 폼에서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또 메이저 스케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폼이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솔로를 해보는 거예요. 2, 3, 4.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스케일 폼 안에서 연습을 하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적용되는 공통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다른 동네를 갔지만 또 막 두 옥타브 이렇게 많이 치지 마시고 이 한 동네에서만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또 솔로잉을 해보시면서 괜찮은 멜로디를 또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초보자, 입문자분들이 이 오브리를 먼저 발을 담그실 수 있도록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솔로잉 하실 수 있는 것을 좀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좀 레슨을 해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